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승 특강 영어 독해 6강 1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될 테니까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1번은 여기 care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major manufacturers, baby equipment 다 필요 없어요. 여기가 동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 장비, 애들 장난감 을 만드는 주요 회사들은 주요 제조 업체들은 셋업 웹사이트들을 만들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help라는 동사는 준사역 동사화 되어서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죠. 근데 이 경우에 to 부정사를 to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help parent 다음에 to care인데 to를 생략을 시킨 거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끊고 Chat rooms brought mother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together online. 이 채팅방은 가져왔다. 엄마들을. From all around the country니까 전 나라 전체에. 그죠? 온라인에서 전 나라 전체에 엄마들을 불러 모았다. To discuss, question and support each other. 이거는 논의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서포트 지지해주기 위해서 모였다. 모하기 위해서로 해석됐을 때 자연스럽기 때문에 2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자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1910년에 그 엄마는요. Where's a baby care question? 여기가 이제 주어가 엄마인데 동사가 was가 아니라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Could write. 그럼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question이라는 선행사가 나와 있죠. 틀렸죠. 이거는 대수로 바꿔줘야죠. 혹은 위치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question을 꾸며주니까 was unanswerable in her immediate surroundings니까 그녀 엄마의 바로 직접 주변에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이를 육아에 대한 어떤 질문을 이 Children's Bureau니까 뭐 아동단체 혹은 뭐 국가에 있는 아동국 같은데 그쵸? 그런 데다가 쓸수 있었고 대답을 기다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고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줘야 된다 혹은 뭐 위치를 써줘야 된다. 오케이. 4번, 5번 좀 살펴보죠. 여기로 가보면 2000년에 그녀는 access the 인터넷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집에서 새벽 2시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대답을 몇분 안에 찾을 수 있었다. 이 find는 여기서 access와 병렬 구조로 본다면 맞죠? 그죠? 다음 hospitals and pediatricians also embraced the internet and website written by and directed by them were set up across the country. 여기서는 이게 뭐 어려울 게 아닌데 문장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병원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인터넷을 받아들였고 한 문장. 자, 그리고 웹사이트들 그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역시 설립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5번도 절대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시죠? 어려운 질문 아니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단어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매뉴팩처럼 네, 제조업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별거 없는데요. 퀘스천이 이제 동사로 쓰이면 뭐 질문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compress 이거 알아두세요. compress는 압축하다가 되는 거죠. 압축하다 혹은 뭐 압축되다. 여기서는 이제 수동의 의미로 쓰였어요. 압축하다, 압축되다 둘다 되는데 여기서 압축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instantaneous라고 하는 건 즉각적인. 밑에 나와 있는 그 immediate와 거의 비슷한 뜻이죠. 예, 그리고 같은 의미로 instant도 알아두세요. instant. 이제 인스턴트 식품 할때 즉석 요리를 말하는 거죠, 보통. 알아두시고.
액세스 접근하다. 액세스는 접근과 접근하다라는 그 명사와 동사가 둘다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pediatrician 소아과의사 여기 나와 있네요. embrace 받아들이다. 이게 원래 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용. 내가 받아들이는 거. Across the country는 이 나라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네, 어렵지 않고요. 키 센텐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키 센텐스 가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 1990년대에 인터넷은 되었다. 최신의 어떤 입장객, 엔트렌트, 입장객이 되었다. In the baby advice field니까 아이들을 뭐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충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as well as가 나왔으니까 일단 동사는 set up이 되고요. A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아동용품, 그죠? 아이들의 장비나 장난감을 만드는 주요 제조업체들이 웹사이트를 설립해서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돌봐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투부정사. 요거랑 여기. 그죠? 여기 이제 투가 있는 거니까. 요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고, 여기는 헬프 때문에 투부정사 나왔다는 것 알아두시고. 3번도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란 투부정사 병렬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인터넷은 의미했다. 데디아를. 데디아가 뭐냐 하면 The speed of information available to mothers. 이렇게 끊고요. 대절의 주어는 The speed of information. 스피드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availability information을 꾸며주고, 오케이? 그래서 엄마들에게 이용 가능했던 정보의 속도가 압축이 되었다. From weeks and to months니까 무슨 말이죠? 1900년대 초반에 몇주몇달 걸리던 정보가 압축이 되어가지고 to near instantaneous. 여기서는 이게 원래 형용사죠, 즉각적인. 근데 여기는 약간 명사처럼 쓰였어요. 거의 즉각적, 아니면은 이걸 합쳐서 부사로 보시면 돼요. 거의 즉각적으로. 이거는 원래는 좀더 정확하게 쓰면은 nearly instantly 이렇게 할게요. nearly instantly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거의 즉시. nearly immediately 이런 식으로. 오케이. 2000년쯤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몇 주나 몇 달이 걸렸던 정보가 이제 바로바로 알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죠? 자, 그다음 5번. 1910년대에 엄마는요. 어떤 엄마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퀘스천을 꾸며주고.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그 즉각적인 주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얘는 대답이 될수 없었던 그런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진 엄마가 아동국에다가 이 글을 써서 리플라이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Depending on her location in the post office.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Depending on 여기서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뭐뭐에 따라서. 그녀의 위치와 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전체 과정이 might take several weeks요. 몇주 정도 걸릴 수도 있었다. 그쵸? 그러니까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 어떤 질문이 있어도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쓰고서는 대답을 기다린다는 게 인터넷에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우편물 같은 거 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위치랑 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우체국이 어디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과정이 가리키는 것은 대답을,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받는 과정이죠. 그쵸? 이 과정이 몇주 정도도 걸릴 수도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녀는 접근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집에 있는 컴퓨터로 2시에.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는 if it is necessar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고,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거.
새벽 2시에 꼭 접속을 해야만 한다면 접속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몇분 안에 대답을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병원과 소아과 의사들 또한 인터넷을 받아들였고 웹사이트들이 새로운 문장이라고 했어요. 웹사이트들. 자, 여기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고 여기가 동사. 여기 웹사이트 뒤에 that word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병원과 의사죠. 의사에 의해서 쓰여지고 그다음에 운영되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전국적으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만화 한번 볼까요? 아동국에 육아 관련 질문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너무 늦어. 이거 옛날 얘기죠. 그렇죠? 육아 관련 질문을, 그러니까 1910년대 이랬고 2000년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뭐 글쎄요. 뭐 내신에 나온다고 한다면 제목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나 주제. 인터넷이로 인해서 빨라졌다. 뭐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전혀 뭐 어려울 거 없고요. 그렇죠? 어려울 거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삽입이나 순서 문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삽입이나 순서. 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숫자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순서를 좀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와, 상당히 짧게 끝났네요. 여기까지 6강의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